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막동 호래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이크들이 많이 모였죠. 지금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모두 다 힘들었잖아요. 이렇게 바이크를 타는 분들도 여러분이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타는 것도 다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오랜만에 인원 제한이 10명으로 이번에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모였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저희가 항상 타는 멤버들이고 지금 앞쪽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신호가 한번 바뀌어가지고 오늘 총 10대인데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바이크 타는 것 같아요. 이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다. 이게 가끔 이게 혼자 타다가 여러 할리더라고 같이 타면은 아우, 이게 에너지가 막 이게 충전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날씨는 따뜻한데 제가 얇은 헬스톤 장갑을 끼고 왔더니 조금 손이 시려운데 몸은 전혀 춥지 않은 게 오늘 오후가 되면 기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고 또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그쪽은 굉장히 따뜻한 날씨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이제 내장산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는 정읍이고요. 내장산 가는 길이죠. 내장산 그 휴게소 가는 길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쪽 길 강천산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담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내장산 단풍길이라고 해서 재밌게 꺾어진 와인딩 있는 길인데 한번 이쪽으로 한번 즐겁게 한번 와인딩 해보겠습니다. 아주 급한 커브도 있고 조금 완만한 커브도 있기 때문에 느리게 올라가면 굉장히 재밌는 길입니다. 자, 출발해보겠습니다. 와, 여기는 개나리가 그냥 쭈그러지게 폈네. 여기서 아마 이렇게 좌측으로 가면 메타세카이어로라고 제 써있죠. 메타세카이어가 쭉 펼쳐져 있는 그 도로 아마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메타세카이어는 확실히 이렇게 이파리가 막 돋아났을 때 그때가 가장 이쁜 것 같아요. 가장 좀 풍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쁜 것 같아요. 여기가 무슨 식당인가 보다. 여기로 다 들어가시네요. 일단 아무튼 들어가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기는 처음 와보는 식당인 것 같아요. 유진정. 저 써있네요. 저 뭐 청둥오리 전문점. 청둥오리 집인가 봐요, 여기가. 오리 샤브샤브 하는 집인가 보구나. 일단 한번 왔으니까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저기 오시네. 저기가
오셔요. 저기 이제 저기 오셔. 예, 네, 내가 지대로 한번 여기서 찍어드렸네. 이탈자의 어. 모습을. 이탈. 아, 나도 한번 보고. 여기. 지나가. 사이즈. 자, 이제 식사 맛있게 하고 차 한 잔씩 하자고 해서 뭐 저도 처음 가는 곳인데 담양면은 단만장이라고 그 있다며요. 양만장처럼 거기 많이들 가시는데 거기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아, 저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미나리를 굉장히 많이 먹었어. 한 1년치 미나리 다 먹은 것 같은 그 정도 양을 먹었는데 이 청둥오리가 일반 오리보다 기름기도 적은 것 같고 고기도 더 쫄깃쫄깃하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먹었는데도 이게 뱃속이 부담스럽지 않고 굉장히 편안한 게 아 진짜 저기 맛집은 맛집이구나 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님 진짜 많더라고요. 와, 여기는 햇볕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벚꽃이 쫙 폈네요. 와, 이쁘다. 그래도 담양에 와서 벚꽃 구경은 했네요. 대나무 구경도 하고 벚꽃 구경도 다 했습니다. 자, 단만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단만장이구나. 야, 많은 라이더들이 있네요. 자, 여기가 단만장이네요. 단만장. 담양 만남의 광장이겠죠? 야, 컨티넨탈 GT 이게 이, 사장님 이 색상이 이게 최근에 나온 색상이죠? 아닌가요? 지금은 단종이죠. 아, 이게 단종됐어요? 20년째. 아, 왜 단종됐지? 유로 때문에 그런 건지. 아. 왜, 아, 이거 멋있는 기종인데 단종되면 안 되는데, 이거. 기종은 나오는데. 아, 기종은 나오는데, 아, 유로5로. 예. 이게 유로4 마지막 모델. 에. 아, 멋있어.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에는 어떻게 꾸며져 있을까요? 야, 멋있다, 멋있다. 오토바이 하는구나. 야. 타고 싶다. 단만장. 인증해라, 인증. 예, 네, 인증. 아. 끝내기로 묶어. 끝내기. 끝내기 있나? 이게 떨어져가지고. 자, 단만장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이제 군산 쪽으로 복귀 라이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복귀 라이딩 또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익산하고 이제 군산으로 갈리는 갈림길입니다. 여기는 익산의 목천동이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각자 조금 이따가 각자 이제 여기서 집으로 빠이빠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자, 군산에 안전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저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그룹 라이딩을 했는데 가고 싶었던 구례는 가지 못했지만 오늘 담양에서 즐거운 라이딩 그렇게 가졌습니다. 오늘 구례를 갔으면 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벚꽃 시즌이기 때문에 많이 막혀서 안 가기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또 내일부터는 또 한 주의 시작이 되겠네요. 저는 또 내일부터 열심히 또 맛있게 그렇게 라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게 거의 다 왔으니까 이쯤에서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삼학동 호랭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